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초음파 강의 메디슨 울트라사운드 케이스 스터디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초음파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법은 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검사와 달리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가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에 따라 진단하는 검사법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그 검사법을 배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잘 아시는 달인이 되는 학습법은 어떻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초음파 교재 복부 초음파 14일 완성 이 법리 법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어려우더라도 그림만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복부 초음파 스캔 DVD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10번 보셔야 됩니다. 10번 가니까 10번은 어떻게 보느냐 하지만 3번 정도 보는 데 시간이 걸리지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교수가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스캔법을. 임상 초음파계나 선천형 초음파 강좌 여기에 참여하시고 또 필요시에는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DVD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초음파 교재는 심찬석 교수님이 만드신 복부 초음파 진단학 여문각을 출간했습니다. 구입해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면 그 의문점이 있으면 010-453-2089 저 휴대폰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정례를 초음파 모임에 참가해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열심히 한 초음파 공부가 선생님의 평생을 좌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스캔 DVD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이 초음파 스캔법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DVD입니다. 7장의 DVD고 12파트로 됩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저희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는 시행 간염에 인한 HCC입니다. 예. 이 환자는 처음에 상복부 돌탕 소화불량으로 내원해가지고 시행반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진단됐던 환자였습니다. 상복부 통증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감, 쇠약감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셨고 내원했을 때는 간종대나 비정종대는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 수치도 그렇게 높지 않죠. GOT가 58, GPT가 30이고 토탈 빌리룸이 0.8이고 그 다음에 알파 페토 프로테인도 11로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측 간엽이고 여기 우측 간엽입니다. 우측 간엽에 큰 종괴가 이렇게 보입니다. 휴지한 종괴 보이고 종괴의 변연에 저에코대가 있고 내부는 고에코본, 저에코부분이 섞여있는 헤테로지너스한 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간엽, 여기 좌측 간문맥입니다. 레프트 포탈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이고요. 라이트 리버에 이렇게 마진이 일레귤러합니다. 노졸라리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리제네이팅 노즐인데 마이크로 노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그 오블라이크 스캔이죠. 여기 포탈 베인이고 요 간의 당간입니다. 라이트 리뷰에 휴자 메스가 있습니다. 메스가 헤테로지너스합니다. 내부에 저에코 부분, 고에코 부분이 있습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이죠. 레프트 움비리칼 포션의 포탈 베인이고 요 안쪽에 있는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인데 바일닥트는 딜라테이션 되지 않았습니다. 레프트 로브 리버 보시면 헤테로지너스하고 리버 서피스도 보도 이렇게 일레귤러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버 시로시스죠. GB가 보이는데 GB 월이 두꺼워져 있고
집에 월 안에 이렇게 고액호 병변이 있는데 이것은 폴립인지 혹시 뭐 담낭내 종괴인지 이 초음파로서는 감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확대상에도 담낭백이 두꺼워져 있고 내강에 이렇게 메스가 있는데 메스의 내부는 제코 바깥은 고액호입니다. 여기에 림프절 종대가 있습니다. 림프노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죠. 심하부 횡단상인데 SMV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 있죠. 이쪽에 보시면 저에코 부분이 있죠. 이 저에코 전부 다 림프노드입니다. 림프노드가 엔라지먼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림프노드 엔라지먼트에서 하대정맥, 카대정맥, 복부 대동맥이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레이스케일 초음파인데 이런 저에코 병변인데 이것이 혈관인지 저 림프노드 엔라지먼트 구별이 안 되는데 칼날 띄어 보니까 혈류가 뜨지 않죠. 그래서 아 이것은 림프노드 엔라지먼트. 요거는 혈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하부 행 종단상이죠. 심하부 종단상 리브고, 레프트 리브고. 리브의 하일룸 쪽에 무수한 림프절 종대가 있습니다. 림프절 종대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칼라 도플할 때 오니까 요게는 하대정맥이죠. 요게는, 요게 하대정맥이고, 요거는 문맥입니다. 문맥이고, 요건 림프절 종대가 보입니다. 멀티플한 림프절 종대. 여기 임필의 메나카바, 요건 포탈비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림프노드 엔라지먼트. 요거는 하대정맥, 요거는 림프노드가 종대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칼라 도플할 때 보니까 요거는 상장각막 정맥이고 요쪽은 림프노드, 림프노드. 요거는 혈관이죠. 멀티플한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T를 찍었더니 라이터 리브의 퓨전 ill-defined mass가 있었고 그 다음 헤파틱 도메나 레프트 로브에도 포칼 로우덴시티 리전이 있고 아까 저하고 같이 보신 포로타이 파티스 셀리아 페리 판크레아틱 리트로 페리토니아 림프노드도 관찰됐고 판크레아스 헤드 엔라지먼트나 덕트 딜라테이션도 없었고 GB는 압도미 세트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라이트 로브에 휴잔 HCC가 있고 나머지 간에도 있는 그 작은 세컨드리 도트메스 메타세이스 인트라헤파틱 메타세이스하고 림파데노파시가 매시브한 메타스타티 림파데노파시가 있었다. 집이 캔사가 리브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HCC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혹시 집이 캔사가 리브로 메타세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휴전 HCC죠. 엄청나게 큰 휴전 HCC인데 C형 HCV 바이러스에 의한 인듀스드 된 HCC죠. 예. 그래서 리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환자는 라이트 로브에 휴전 메스가 있고 GB월이 두꺼워져 있고 GB월이 두꺼워져 있고 GB 내에 에코제닉한 이런 메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버는 이렇게 메스에 변연 저에코대가 있었고 변연 저에코대가 있죠. 저에코대가 있고 내부는 헤테로지너스 있죠. 내부는 고에코 부분과 저에코 부분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중심 부분은 저에코였습니다. 아마도 휴전 HCC니까 네크로시스를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GB월이 두꺼워졌는데 이거는 월 시크닝인데 이제 세컨드리인지 프라이머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집이 캔서가 리버나 메타하우스에서 갖는 행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오래 두꺼우면서 주위로 인베이전된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림프노드가 있었죠. 리버의 하일룸 쪽에, 리버의 하일룸 쪽에 이렇게 굉장히 큰 여러 개 메스가, 림프노드가 이렇게 프로타이파티스의 간문부에 있었습니다. 멀티플 림프노드죠. 그리고 판크레아스 주위에도 림프노드가 멀티플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크레아스 있으면, 예, 요게 판크레아스인데, 판크레아스 주위에 이쪽에 하고 헤드 주위에 인접해 있는 부분하고 요쪽에 아올토하고 임피리얼 베나 카바에, 그게 페리 판크레아티, 이쪽은 페리 판크레아틱이고 림프노드죠. 그 다음에 이쪽은 리트로 페리토니알이죠. 리트로 페리토니알 쪽에 림프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형 간염에 의한 그 HCC고 큰 라이트로브의 멀티플한 퓨자 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이라든지 이런데 랩트로브의 작은 메타세이스에 있었고, 복강 내 다발성 림프노드 전이가 있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초음파 그 검사를 하다가 의문 나는 걸 물어주시면 제가 그 답을 해드립니다. 010-453-2089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해설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카톡이 굉장히 편리한 도구인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바로 답장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선생님이 답장을 보시고 오면 아마 또 다시 질문을 하고 내가 답장하고, 쌍방향이 질문 응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참 우리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메일로 보내주실 때 있는데, 메일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금융도 이제 핀테크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금융이 연결되고, 앞으로 뭐 카카오 그 카톡 은행도 생기고 K은행도 생기는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디지털 기계가 우리가 쌍방 소통하는 교육용으로 크게 각광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